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2월 7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갤럭시 S20 두 시리즈 관련 내용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갤럭시 탭 SE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탭 SE 시리즈입니다. 갤럭시 탭 SE 시리즈의 전면 공식 렌더링이 갤럭시 G 플립 3, 폴드 3 공식 렌더링을 최초로 유출했던 에반닉스를 통해 또다시 한번 유출되었습니다. 먼저 울트라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얇은 베젤을 가지고 있고 전면에는 노치가 아주 약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많이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언급됐던 대로 듀얼 카메라가 전면에 탑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로용으로 사용할 때는 여전히 조금 거슬리게 개인적으로 보이는데 어쩌면 노치가 있는 부분이 이번 M1 프로, M1 맥스 맥북 프로처럼 노치 영역이 베젤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삭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탭 SE과 SE 플러스 모델을 살펴보면 확실히 울트라와 같은 베젤은 없어 보이며 싱글 카메라가 탑재된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IT 매체 샘 모바일스에선 여전히 탭 SE에는 엑시노스 2200과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다른 유출가들은 오직 스냅드래곤 8 1세대만 탑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고 실제로 샘 모바일스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울트라 모델에만 엑시노스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탭 SE 울트라에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최고급으로 뽑히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된 바 있었고 이 때문에 울트라 모델은 일부 지역에서 극소량만 판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부 지역에서 국내는 포함될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탭 SE 시리즈의 전체적인 후면 부분 외형은 탭 S7 시리즈와 비슷해 보이고 갤럭시 클럽 기자 맥스 잼버는 SE과 SE 울트라에는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지만 SE 플러스에는 측면 지문인식 센서가 탑재되었다고 새롭게 언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S22 시리즈와 탭 SE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 스냅드래곤 8 1세대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된 프로토타입 기기가 아닌 실제 출시된 기기의 긱벤치 5 벤치마크 기록이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테스팅된 모델은 모토로라사의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점수는 여러 기록들을 보았을 때 싱글코어는 1200점대 그리고 멀티코어는 3200에서 3300점대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스냅드래곤 트리플 8과 비슷하게 기록되었으며 참고로 기펜치 5는 아직까지 스냅드래곤 8 1세대에 사용된 ARM V9 아키텍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낮은 점수로 기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갤럭시 S22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